네, 네. 여성인 저보다 피부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시는 정프로님과 함께하는 네, 캐리큐 라이브. 이제는 써야 됩니다. 네, 이러다가 네. 더 예뻐지시겠어요? 네, 많이 예뻐질 거고요. 네. 네, 많이 여러분 유혹하겠습니다. 정우성 씨와의 재대결을 혹시 준비하시나요? 정우성 씨는 이미 저는 넘어섰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1차 대전, 1차 정정 대전은 패전한 거 아닌가요? 그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네. 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패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 일부 또 팬분들은 네. 아니다 오히려 정우성보다 더 멋있었다 아,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내면은 더 멋있으시죠. 아유, 님이. 그럼요. 사실 뭐 정우성 씨 뭐 그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정프로님 못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멈추도록 하겠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죠? 정우성과 아, 저는 정프로님. 네. 네, 한표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아, 이분은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그날 이제 앞머리 이렇게 딱 내리시고 선글라스 딱 벗으시는데 아, 강렬한 예. 제 눈을 제대로 보세요. 거기서 숨이 멎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예, 제가 들었습니다만. 유튜브 라이브로 그때 봤거든요. 네. 바로 껐습니다. 그 보고 아. 딱 이거다. 더 볼 거 없다. 아, 역시 정프로다. 예. 네. 거기서 그냥 더 뭐 계속 볼 그게 있나. 아. 그 정도 전 끝까지 봤는데 네. 볼만하던데. 예. 자 그러면 시장. 네, 시장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때 말씀드렸거든요. 마이너스 막 1점 몇 프로, 2% 이렇게 갈 때 아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오후 반등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말대로 와우. 시장은 움직여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프로님의 희망. 네. 뭐 굉장히 시장을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의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파워를 이긴 뭐 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굉장히 극복한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국내 증시는 매파적인 FOMC 결과에 코스피가 약 4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매도를 출발했고 현물 매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예, 기관은 현물 매도를 했고요. 선물 매수로 헤지를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2차 전지와 DDR5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서 코스피는 2300포인트 부근에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순매수 전환 하면서 낙폭 축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업종별로는 오전에 이제 기계와 비금속 광물, 건설 업종만이 상승하는 가운데 철강 금속이나 증권, 의약품 등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미국의 최종 금리가 이전 예상 수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성장주라든지 국내 부동산 PF발 유동성 경색 관련된 우려 점증에 따른 증권업을 비롯한 금융업종의 약세가 심화됐습니다. 외국인은 페드의 매파 일색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했던 일부 종목, 뭐 카카오나 고려 아연, 그리고 SKIT 이런 중심으로 매도세가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 6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금리 강세나 나스닥 하락 영향에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보였는데 원전이나 네옴시티 등의 일부 테마주는 랠리가 지속됐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전에 6,000억대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지만은 종가 무려 보니까 한 629억 정도 매도세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종목단에서는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순매수하면서 증시 상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높여왔고요. 특히 이제 최근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단기성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되게 많은데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텍사스 교원연금 같은 장기성 자금들이 국내에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좀 추정하는 것 같고 이게 차이나런 그러니까 중국 쪽의 비중을 줄이면서 한국 쪽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의 특성상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한국 비중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매수나 종목 그다음에 업종 관련된 선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사던 비슷한 섹터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부 이제 뭐 외국인 지분율 관련해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보여준 차트가 하나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차트를 보여주시면 하나의 예입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나 이런 쪽은 보면 다소 조금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올 1월부터 예, 짙은 네. 색의 그
이 그게 보면 선을 보시면 대만 쪽의 반도체 제조는 계속 빠지는데요. 지금 10월부터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딱 이제 머리를 들면서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그냥 전체적인 외국인의 뭐 수급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를 사고 있고 타이완이나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쪽에 약간의 어떤 펀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관측되는 추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좀 따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메파적 패드의 개장 직후에 1428원 정도까지 급등 출발했지만은 한은의 긴급시장 상황회의 개최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1418원 정도까지의 등락이 반복됐고요. 오후 1시를 지나면서 이제 외국인 양시장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2330포인트까지 예, 반등을 줬습니다. 장중에 한 3-40포인트 정도가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지수 선물의 강한 반등세 시현 때문에 2시 15분경에 코스피가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된 거죠. 맞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 광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북미 응급제 증설 관련된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서 코스토 케미칼 급등을 보였고 국토부가 네옴시트 등의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 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이 발표되면서 기계와 건설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등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2차 전지 주 강세가 전기 전자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일 강세를 기록했던 인터넷이나 게임 주 등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혈되면서 서비스 업종은 약세를 이루어졌고요. 패노션이나 HMM 등의 해운주도 다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운주 창고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매도세의 순 하락을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건설이나 기계 장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 컨텐츠나 IT 소프트웨어, 제약 등의 다소 이제 성장주가 포진된 업종들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막판에 갑자기 저 마이너스로 쭉 간 거는 뭐예요? 왜 마이너스 한참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쭉 빨렸던데. 아, 종가 몰입에 아마 그냥 포지션이 약간 뭐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없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우리 investing.com이라는 뭐 어떤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미국 2년물 금리가 뭐 12% 급등하는 그래프가 나와 가지고 12%요? 예,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갑자기 미국 2년물 금리가 급등하냐? 그래서 이제 장 끝마치고 약간 이슈가 있었는데 예, 지금 들어오면서 제가 조금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investing.com의 어떤 버그 오류로 2년물 국채 금리가 뭐 12%를 급등하는 뭐 그런 차트가 나왔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냥 버그가 잠깐 생겼던 거군요. 네, 갑자기 2년물 국채 금리가 12%나 급등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그 더군다나 그러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로 좀 반전하는 느낌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그 부분은 약간 오류로 좀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 하나씩 보자면 오늘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키워드 들어간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시총 상위주도 그렇고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좋은 얘기도 많았죠. 네. 네, 이제 엔솔. 맞습니다. 뭐 전기차 섹터가 포트에 하나 없으면 되게 지금은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만만하지 않을 정도의 좀 힘든 장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하나 있어요. 안에 있더라고요. 뭐, 몰랐어요. CIS라고. 아, 네. 아, 다들 뭐, 아시는 종목. 요새 수급에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최근에 10월 달에 아마 장비 수수도 나오고 있고 뭐 메가 위시도 조금 예전에 불거졌던 2차 전지 장비 회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다른 종목과 움직임이 그래도 낙폭이 조금은 덜한 게 제가 18,000원인가 18,000 몇백 원이 들어갔거든요. 또 단기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셨네요. 고점이었어요? 여기 18,000원. 아. 여기도 18,000원. 박스권 상단에서. 아, 네, 네. 야, 그 그래프 잘 보시는구나. 난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아, 정말요? 네. 아, 우리 18,000 얼마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13,000 얼마니까 이 정도면 사실 괜찮다. 선방하고 있는 거죠. 뭐 30몇 프로, 40%니까.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롯데그룹 그리고 KB자산운용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한 공동 투자 진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충전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했는데 총 3천억 수준의 공동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그러니까 전기차도 충전하는데 시간에 따라 달라요. 그쵸. 우리가 뭐 휴대폰도 고속 충전기가 있는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 초고속 충전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그 임대하는 새로운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면서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가 설치될 걸로 보는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된 충전소가 전국에 15만 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 맞네요. 네, 많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대부분의 충전소가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충전 완료하면 한 1시간 가량 걸린다고 들어요. 저는 아직은 전기차를 안 몰아봐서 잘 모르지만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이면.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약간 걸림돌로 꼽혀왔던 요소인데 현대자동차 그룹과 롯데그룹이 이제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아무튼 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해서 3천억 정도 우선 투자가 들어가는데 네. 뭐 초고속 충전기가 5천기 정도가 출시되니까 사실은 뭐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쵸.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관련 주식으로서 이야기된 것들이 이제 S트래픽이나 뭐 디스플레이텍, 롯데정보통신, 원익 P&E 그다음에 YM텍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서 폐배터리. 아, 뭐 폐배터리 다 연관돼서. 네. 뭐 역시 이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쪽의 류태공 자원활용연구본부 박사팀이 리튬 2차 전지 재고 공장에서 나오는 리튬 폐액과 그리고 폐 반응 용기 등의 폐기물에서 자원을 회수 재자원화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폐 배터리를 활용한 실질적인 기술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 배터리를 다시 이제 원료를 뽑아갖고 다시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폐 반응 용기에서 NCM 전구체나 탄산 리튬, 수소라 리튬 등의 리튬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99.5% 이상의 고순도 상태로 추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어떤 진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광물자원 재활용 재자원을 위한 뭐 기술적 해결 방안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아울러서 언론에 따르면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든지 리튬이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급격한 성장, 뭐 개화 단계에 따른 뭐 사실은 폐배터리 산업이 적어도 2030년 정도는 돼야 폐배터리가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량이 나오질 않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네. 그렇죠. 시장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은데 어쨌든 2030년 정도 되면 좀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온다고 보는데 종목들은 이게 먼저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또 ETF가 11월 1일 날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받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폐배터리 관련주가 뭐 웰크론 한텍이나 원익 P&E, 코스모 화학 등의 관련주들이 좀 좋았는데 아무튼 뭐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부분보다는 뭐 이런 어떤 뭐 컨셉으로 수급이 좀 더 몰려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서 이제 포스코 이런 데서 발표한 그러니까 포스코가 아니라 이제 포항공 카이스트? 뭐라고 포항공대가 뭐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포스텍인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이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통 한 미니멈 5년 나오는데 상용화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다음에 뭐 한 10년 정도는 있다가 알아봐야 된다. 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거는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일찍 반응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배웠잖아요. 수많은 돈 내고 배웠으니까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에코프로 오늘 보니까 전기차, 뭐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코스닥에서는 가장 좀 선방하는 움직임 보였는데 관련 회사의 실적 얘기가 오늘 리포트로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에코프로 실적 관련된 그 컨퍼런스 콜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네. 에코프로 계열의 비상장사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느냐를 가지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서 좀 이야기되는 게 수산화 리튬 비상장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 가격 상승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거기 자회사 있습니다. 아. 이게 수산화 리튬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OP 마진율이 38%니까 엄청난 이익률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비상장 자회사인 또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5%나 된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가격을 맞추고 이제 매출을 하면 45원이 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률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전분기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로도 11%포인트나 급등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6%포인트나 올라왔으니까 이익률이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동종업체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이나 리사이클링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반응을 하면서 미래나노텍 뭐 리튬 관련된 뭐 이야기가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코스모화학이나 성일아이템, 세비캠 등의 견고한 3분기 실적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실적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그림이 괜찮습니다. 흐름들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방점이 있냐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배터리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여기는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한참 동안 그래서 한참 이제 할인을 받고 이렇게 잘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도 좀 올라온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부의 EV 에비타가 흑자 전환에 이제 나선 겁니다.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EV 에비타가 흑자 전환에 이제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사업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최근에 삼성 SDI가 바닥권에서 한 2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번 실적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6%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CATL이 한 15%대 정도 언저리인데요. 이 삼성 SDI가 이제 그만큼 계속 따라잡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삼성 SDI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배터리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뭐 한 7, 8% 정도 올랐나 모르겠는데요. 7%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리콘 응급제 투자 소식 관련된 그게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캐나다 정부가 중국 기업의 리튬 업체 투자를 차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광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가서 뭐 투자도 하고 광물이 이제 선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캐나다 정부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과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중국 기업의 리튬 업체 투자를 차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반사 이익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나 이렇게 해외 쪽에 광물 사업을 하는 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진 뭐 계열사인 포스코 케미칼 이제 오늘도 급등을 보였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수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수화학. 급등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화학 섹터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뭐 급등세를 보였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뭐 LG 엔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막 엄청 가파르게 오르는 거 보면은 이런 종목을 왜 안 샀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사실 그때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다 좋다 했으니까. 네,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아,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끝나지가 않네요. 셀업체 관련해서도 오늘 좋아졌습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SNE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이 341.3기가와트, 전년 동기 대비 75.2% 급증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을 좀 가져왔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예,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전년에서 올해 25.2%로 사실은 마켓 쉐어가 7.3%포인트는 하락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CATL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고요.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를 누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2분기에 중국 정부가 이제 내수 그때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 폐쇄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수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그 전기차를 많이 팔게끔 정책적으로 유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수가 굉장히 많이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CATL이나 이런 쪽에 뭐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셀 업체가 많이 가는 유럽 쪽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후로 점유율이 많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빠진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이제 3사 점유율도 성장을 보였다는 거죠. LG&E 솔루션이 이제 3위 정도 수준에서 BYD를 제치고 2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특징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LG&E 솔루션
정도 비싼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좋게 그쵸.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하면서 48.1기가와트로 2위를 이제 차지한 거죠. 사실은 3위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비아디를 제치고 올라온 겁니다. SK온도 92%나 급증한 21.2기가와트로 올라왔고 삼성 SDI도 65.1% 급증한 16.6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세가 일단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비싼 밸류에이션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약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에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주로 보면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의 꾸준한 판매량에다가 아이오닉6가 새로 출시되면서 성장세가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아우디 이트론이나 BMW iX 그리고 BMW i4 그다음에 피아트 500의 꾸준한 판매량이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LG&E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의 뭐 인기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폭스바겐 ID4라든지 포드의 머스탱 마흐 2의 이 판매 호조에 따라서 두 자릿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또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날 제3차 산업전략 원탁 회의를 개최하면서 반도체나 자동차에 이어서 2차 전지를 세 번째로 국가 중요 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활발한 어떤 생태계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에 필요한 광물인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의 투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뭐 많은 R&D 자금이나 이런 것들 지원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좀 오르고 있는데 뭐 예전에 진짜 태조 이방원 함께 올랐을 때 쭉 올랐던 종목들 같이 쭉 빠졌다가 다시? 네,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어요. 근데 소식들 뭐 새로운 게 더 있는 건가요? 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폴란드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팍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게 민간 사업자라서 너무 작은 회사가 이제 이런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약간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코멘트도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은 계속적으로 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공식 발표 이후에 사실은 두 번째 원전 사업자로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한국 수력 원자련에 참여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우리 돈으로 28조 4,200억이니까 상당히 좀 큰 뭐 이슈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폴란드에 이 발주를 낸 사업자가 너무 이제 민간 사업자가 너무 작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슈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당시에 이제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100%라고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니까 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좀 아직은 조금 이제 매기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폴란드 이외에 지금 체코 쪽에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방한했던 마르틴 드보르작 체코 외교부 정무 2차관 일행이 신고리 원전을 직접 찾은 것으로 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코 관련된 어떤 원전 관련된 수주가 좀 굉장히 좀 밝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살피고 원전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알려지니까 폴란드 이후에 체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불거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가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방안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신규 원전 수주가 또 발주가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아에서는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 가능성도 좀 높게 보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네. 원팀 코리아라 해가지고 이제 제2의 중동 부문을 실현하겠다. 이래서 내용 있는 사우디를 함께 뛴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팀 코리아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옴 시티 관련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동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 모습이 현재 민간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을 정부가 굉장히 측면전을 세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원팀. 네, 그래서 원팀 코리아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 관련된 부분을 좀 띄워주십시오. 원팀 코리아 구성안을 좀 보여주시면. 오, 여기 네. 기업들 이름이 쭉 써있네요. 네.
예, 이거 말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조그만 아래로 네, 조그만 새로운 어떤 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팀 코리아 구성안이라는 그 파일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시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화면을. 아마 네. 다른 장인가요? 네, 다른 파일입니다. 조그만 파일로 다르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네네. 네. 그걸 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네, 맞춰. 원팀 코리아 구성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건설 11개사가 이야기됩니다. 관련 기업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 이렇게 이제 건설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도 새롭게 좀 부각이 됐고요. 모빌리티 두 개사는 모라이, 그다음에 토르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세 개사는 참깨연구소나 엔젤스윙, 포테니스라는 회사고 IT 네 개사는 KT나 네이버 등이 언급이 됐고요. 스마트팜 두 개사는 포미트나 엔싱이라는 회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 포테니스라는 이 회사가 언급이 됐는데 관련해서 지금 네옴시티 수준을 위해서 사우디에 방문한 기업 중에 포테니스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 상장사 중에 EV 수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EV 수성? 예, 영어로 EV 그다음에 수성. 수성. EV 수성.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포테니 사우디 현지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네. 이 EV 수성이라는 회사가 오늘 조금 이제 이렇게 다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관련주를 찾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성광밴드 태광, 지투 파워 등등 뭐 테마가 돌고 있지만 이 사실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회사가 뭐 사우디에 무슨 뭐 법인이 있다. 어떤 회사가 뭐 중동에 무슨 사업을 했던 뭐 경력이 있다. 뭐 이러면 이제 막 급등각이 막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과열된 분위기가 뭐 테마 쪽에 네. 수급이 좀 쏠린다는 점에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뭐 시점도 아닌가. 왜냐하면 너도 나도 관련주로 이야기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수급이 이런 테마로 좀 쏠리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피팅 업체들 좀 어떻게 괜찮아지나요? 네. KB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때 피팅 업체들이 상당히 좀 조선주와 함께 부각이 되다가 좋았죠. 한당은 좀 조심스럽게 좀 조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보면 피팅 업체가 꽤 많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불안전한 매크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주 시장의 개선 양상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유가나 가스 가격 강세에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테마가 결국 플랜트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매크로 상황보다는 오히려 발주 투자 이유가 굉장히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도 같은 경우는 약 40% 가량의 시장 개선을 올해보다는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리포팅을 했는데요. 네. 올해보다 내년부터 최종 계약이나 본격적인 발주 물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발주 시장의 온기가 지역적으로 좀 더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 대형 친환경 플랜트의 발주가 본격화되고 뭐 있음에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MENA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컸는데요. 이에서 총 46개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는데 미들이스트랑 노스 아프리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년에 12월 파이낸싱을 크로징을 앞두고 있는 65억 달러 규모의 네옴 쪽도 수소 프로젝트가 또 있다고 밝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이 화공 플랜트 관련된 수주 확보라든지 친환경 플랜트 영역 진출이 굉장히 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국내 피팅 3사의 연도별 수주 추이 전망인데요. 중동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2009년에서 12년 사이 빨갛게 네모난 쪽을 보시면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보시면 유가 급락을 하면서 2014년도에 유가 급락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고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2019년, 20년까지 굉장히 좀 좋지 못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올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피팅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4년 유가 급락, 그다음에 코로나 여파로 많은 회사들이 많이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팅 산업이 또 2014년부터 20년까지는 굉장히 중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었는데 최근에 전 세계 피팅 시장에 실제로 남아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태광이나 성광밴드 그리고 해외 쪽은 텍투비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노포지 이런 4개 정도의 회사가 글로벌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별 수주가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이 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말씀해 주신 4개 회사가 거의 이제 과점 상태
마치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들처럼 네. 그래서 이제 네 개 업체가 거의 이제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수요가 늘어도 바로 가격이 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그렇죠. 이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거고요. 매출 단위 올려오면 이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매출 단위 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네. 자, 여기서 지금 권승화라는 분이 수소 ETF 마이너스 30%다 하면서 눈물 흘리셨는데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 좀 좋았잖아요. 어떻게 네. 좀 장기적인 모멘텀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갈 길이 멀긴 멀죠. 수소가 사실은 우리가 차량만 보더라도 사실은 전기차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쵸. 수소가 글로벌리 뭐 차량이 팔린 게 몇만 대 안 되니까 그걸 본다면 수소 시장이 이제 개화한다고 보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뭐 걸리고 실제 정말 개화가 될지 이 부분은 뭐 정책적인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제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좀 뭐 어느 정도 또 부각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늘 아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네옴 시티나 뭐 사우디 이렇게 엮어서 계속 근데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좀 사우디네요. 많은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한국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기 때문에 뭐 수소 정책과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대기 협력을 통해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우디 빈살마 왕세자가 이제 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아울러서 수소까지 영역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테마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펀더멘탈리였던 부분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른 테마성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오늘 타이어 주가 왜 급락한 거예요? 타이어 오늘 많이 급락했어요? 네. 뭐 타이어 주들이 오늘 사실 급락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 타이어 관련된 실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3분기 재고 자산이 2조 6천억으로 전년 3분기 1조 9,300억 대비 35%나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 급증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타이어 주가 급락을 보였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증권의 예, 해당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장중에 급하게 냈습니다. 이 재고가 증가하지 않으면 물론 더 좋긴 하겠지만 재고 자산이 어떻게 지금 이게 35%나 급증한 걸로 보이냐면 이 재고 자산의 표현 방식이 금액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그 무슨 얘기죠? 판가 상승, 그러니까 재고, 그러니까 타이어 자체의 판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간 금액이 반영된 거고. 타이어가 예를 들어 100만 개 팔리는데 네. 재고가 한 30만 개 있는데 네. 예전에 30만 개면 그냥 100억 이렇게 이제 계산되다가 네. 이게 이제 타이어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게 한 400억 이렇게 올랐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판가 상승이 반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율 상승에 대한 가격 효과가 재고 자산으로 이제 예, 보여지면서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네, 그죠? 나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실제 재고가 조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실제 재고. 근데 이제 그게 예, 금액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실제 재고가 많이 올라온 것보다는 실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자산이 금액으로 표현된 부분에서 약간 과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근데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으니까 이게 좀 과도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3분기 매출액 증가에 있어서 판가 인상이 20%가 증가했거든요. 판가가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도 20%가 금액으로 더 증가한 걸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환율도 플러스 5%가 영향이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총 가격 효과가 25%나 이제 가격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재고 자산이 평가된 금액으로 보면 35% 급증한 걸로 나온 거니까 여기에 가격 효과가 25%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재고가 조금 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가격적인 부분의 효과가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25% 전부를 뭐 재고 자산 증가로 대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15에서 20% 정도의 증가 정도는 가격 효과가 반영된 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3분기 재고 자산 증가에는 약간 개곡 효과가 있는데 팔리지 않아서 쌓인 것으로 단독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10% 가까운 급락세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낸 겁니다. 개수로도 같이 나오면 좀 좋겠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보여야지 않게. 근데 여튼 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 좀 설명하는 걸 장중에 이제 퀵 코멘트로 예, 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정프로님이 관심 꽤 많은 쪽이잖아요. 뭐죠? 네. DDR5. 아, 느드르. 네. 네.
드드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모르겠어요. 네. DDR5. 네, 드드르5. 예. 이게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방송에 어제 DDR5 언급을 네. 드렸었잖아요. 왜냐면은 어제 오전에는 DDR5가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내년 상반기가 그럼 언제냐? 1월도 상반기고 내년 6월도 상반기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느낌에 따라 상반기가 6월이면 한 8개월이나 남았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외신에서 또 기사가 내년 1월 10일로 이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인텔 관련 뉴스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예, 그게 보면은 뭐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일정을 보시면은 그 1월 10일이라고 정확하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지 관련된 발표가 1월 10일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아 DDR5가 이제 수율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지가 인텔 쪽에서 1월 10일 날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외신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 하다가 연기된 게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1월 10일하고 이제 못 박는 기사들 계속 나오니까 아 이제 DDR5가 시작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땐 되긴 됐죠, 그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DDR5를 지원하는 게 이제 이번 4분기에 연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텔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죠. 수율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TLB라든지 그다음에 아비코 전자 등과 같은 이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는데 특히 TLB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에 맞추어서 1대1 무상증자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무상증자로 네. 아, TLB 예 주식을 준다는 거죠.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준다는 거죠.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TLB는? TLB가 이제 그 관련된 그 기판 관련된 DDR5 아, 관련된 기판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부품인데 이게 파워 메탈 파워 인덕터라 해가지고요. 원래 DDR4 같은 경우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DDR5는 DDR4에 안 들어가던 메탈 파워 인덕터가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그래서 아비코 전자도 상당히 DDR5 핵심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종목인데 TLB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대1 무상증자 결정이 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파이어 래피지가 1월 10일 날 나온다는 것과 맞물리면서 좀 더 많이 올랐고 아비코 전자도 최근에 이제 이런 수혜주로서 거론되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파이어 래피지가 1월 10일로 이제 출시일이 확정되는 듯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텔이 서버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인가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지가 기본적으로 1년 전에 인텔의 소비자 CPU인 엘더 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큰 틀에든 설계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엘더 레이크의 설계가 11월 10일에 출시될 AMD의 제노아 관련된 서버용 CPU보다도 열쇠인 것으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열쇠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어떤 부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조금은 AMD에 좀 뒤처질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인텔이 좀 AMD보다 지금 이게 출시가 늦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본 것은 DDR5가 이제 열린다 말 된 게 벌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점에서 반도체 시장의 모멘텀이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게 가게 되면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 하이퍼 스케일러로 불리는 어떤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예, 과거의 투자를 똑같이 이제 계획대로 많이 투자를 할 건가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투자를 뭐 10개 정도 투자를 하겠다 생각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 금액을 좀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열린다 얘기가 됐던 DDR5가 어쨌든 시작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텔 CEO 같은 경우도 2024년 정도가 돼야 서버 CPU 시장의 점유율을 인텔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23년도에 AMD와 관련된 경쟁에서 다소 좀 처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좀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텔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칼을 갈고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가 24년 제품군에 나옵니다. 이게 그라나이트 래피지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24년도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인텔의 서버 CPU 출시 계획이 내년 1월에 사파이어 래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기대되고 있는 에메랄드 래피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24년에 그라나이트 래피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24년에 예정되고 있는 인텔의 그라나이트 래피지가 실질적으로 인텔의 야심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파이어 래피지나 AMD의 새로운 어떤
물량이 올해 4분기부터 나오면서 DDR5 시장이 좀 열리면 반도체 시장은 조금은 변곡점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야심작을 근데 24년까지 인텔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만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되게 안 좋지 않나 싶은데 인텔이. 네, 그렇죠. 여튼 24년에 뭔가 전사적인 힘을 모아서 한번 빵 터트린다 이거군요. 네. 네. 자, 이어서는 또 이것도 정프로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풍력 에너지. 풍력. 네. 네. 이건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지금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네.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조정했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율을 현재 태양광 87에서 풍력 13 이렇게 비율을 나눠놨는데 2030년에 60대 40으로 나눈 거죠. 6대 4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태양광은 87에서 60으로 떨어지는 거고 풍력이 13에서 40% 비중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때문에 태양광 비중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방점을 두고 아마 신재생 에너지 중에 비중 확대가 풍력 쪽에 정부에서 좀 더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 때문에 이제 풍력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형 터빈이나 핵심 부품, 설치 선분야의 어떤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좀 시장에서 하락했었던 섹터들 밤사이 뉴욕 시장에 뭐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네, 역시 이제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어제 3% 넘게 급락했고 네. 이게 뭐 금리 인상 과도기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썩 좋지 못한 분위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랬다서 이제 지금 광고 매출 감소라든지 성장성 둔화가 카카오 쪽의 원인으로 이야기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는 장중에 사실 플러스 반전까지 했었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삼성전자 상당히 좀 견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나 뭐 카카오 네이버 등등 인터넷 IT 대표주가 오늘 좀 약세였고요. 대표적으로 성장주로 꼽히는 크랩톤이나 위메이드 맥스나 넷마블, 엔소프트 이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관련된 쪽도 다소 조금 부진했던 하루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 부진했군요. 자, 그러면 저 방산 한번 좀 볼까요? 방산 배트로? 네. 뭐 이거는 딴 건 아니고요. 네. 뭐 오전 7시 40분께 왜 요즘에 자꾸 북한에서 쏴요. 자꾸 이게 미사일을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이 포착됐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오늘은 조금 약간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약간 대피 소동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게 ICBM 이걸 뭐 쏘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까지 이게 갈 수 있느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쏘았을 때 이제 사거리가 뭐 미국까지 한 번에 이제 대륙을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최근에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도 세 발을 뭐 발사를 어제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공해상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방산 업체들은 종목들 윗꼬리를 달고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 다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핵 전술 무기 관련된 러시아 이슈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방어를 하기 위한 핵무기이지 뭐 이거 핵전쟁과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은 자기네들이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쪽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되는 외신이 있었는데 그걸 좀 일축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핵무기 관련된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요도 관련 종목들이 막 움직였거든요. 핵무기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알려지면서 다소 조금 이제 이 우려가 좀 많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거의 뭐 전 산업 분야 한번 쭉 살펴본 것 같네요. 네. 네. 다양하게 좀 봤는데. 네. 결국은 하여튼 아침에 시작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지수 기준으로는 네, 한 것으로 좀 보이고 물론 이제 네. 일부 업종들 하락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게임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씩 빠졌네요. 많이 네. 빠졌어요. 넷마블, 펄어비스 뭐 이런 친구들이. 컨텐츠 뭐 엔터 이런 쪽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2차전 쪽은 뭐 힘을 냈던 분야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보내 드리고 네. IBK 박종현 운영부장님 모셔서 또 깊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